일단 집에 가면 핸드폰 압수. TV도 못 보고. 야, 편의점에서 소리야. 처음 먹잖아. 뭔 소리야. 아, 또 잠들었을 때 제일 좋다며. 언제? 납치. 결혼하자고. 납치. 수배 올라오고 있는 거 안 하면 때리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안 좋으시면 여기가 좀 부어 있어요.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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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사랑한다. 안녕. 나도 해, 그 얘기. 보자고 해. 고맙다고 하고. 보자고가 사랑이야. 그냥 보자고 해. 보자고. 아니, 고마워, 항상. 여보, 사랑해. 그냥 일단은 되게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되게 잘생겼어요. 네. 일단 나도 하면서 이쁘고 머리숱이 많. 머리숱이 많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일단 그리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데 다 알아듣고 그게 다 유튜브 봐서 자식이랑 다 똑같다니까. 다 봐, 똑같아. 아니 ABCD를 그냥 다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요.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내 자식만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랑을 하게 되고 He don't want to sleep, you know? He never wants to sleep. That's the only problem, you know, I had with him. Because every time it's like a fight to take him to bed, you know. But apart from that, he's really educated, very respectful. He's a good kid. Yeah. He's good. You saw? He's good. Yeah? Oh, you see? Yeah, like, yeah. No, he's good. Not good because not me. Like, no, no, wife. Yeah, yeah.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이는 되게 그래. 잘생겼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많아요. 머리숱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형진인가? 연승이가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더니 야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어? 상룡이보다 많어? 그때 연승이가 그래서 성거리보다도 많은데 누가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숱이 좀 타고났어요. 맞아. 머리숱이 많아요. 아빠야 엄마. 엄마? 아니요, 전 엄마가 머리숱이 근데 약간 반곱슬을 것. 곱슬은 저, 곱슬은 저 닮았고 머리숱은 엄마를 닮았어요. 결론은 상룡이보다 머리숱이 많아. 상룡이 미안하다. 상룡이랑 우재 섞어 합친 거가 맞던데. 너무 우재는 시간만 좀 셀 수 있어. 그냥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그 말은 잘 못 느꼈는데 확실히 애기가 있으면서 그 생기라는 게 확실히 많이 돌아가지고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화목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되게 강해진 것 같고 또 이제 운동이 힘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되게 애기를 봤을 때 되게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고 그게 먼저인데. 오, 나빴네 질문이. When he was born in Italy, you have training almost all the time in the morning. You know, he doesn't sleep in the night. It becomes a problem. You know, maybe you sleep a few hours and then after you have training. So it isn't easy. It changes everything. You know, before when it was just me and my wife, we travel a lot. We go to wher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 whenever I was free. But when he came in, you can't do nothing. Nothing. 저는 가장 많이 바뀐 게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아, 망나졌는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다 보니까 뭐 첫째가 둘째가 이거 갖고 있어. 근데 첫째가 이거 가져가. 둘째가 그냥 물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야 하면서 이제 그냥 모든 행동에 좀 책임감이 있고 운동까지 영향이 있어요. 저는 운동 태도에 있어서 좀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느긋하게 하고 싶은데 또 내가 느긋하거나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은 제가 뭐 혹여나 뭐 다치거나 그럴 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한테는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안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책임감이 엄청 막 중요해요. 뭐 애기가 생기면 효정이가 말한 것처럼 운동에도 영향이 온다는 말이 뭐냐면 집에 가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뭐 내 패턴대로 내 루틴대로 내가 지금 뭐 낮잠을 자야 돼 아니면 뭐 지금 밥을 먹어야 돼 지금은 뭘 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애기가 울거나 애기가 뭘 참는다거나 이러면 그게 꼬여 그게 꼬이고 루틴이 깨지면서 뭔가 그렇게 오는 신체적인 변화도 컨디션도 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군대는 뭐 좀 재워주기라도 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안아줘도 애기는 계속 울고 있고 보채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저는 애기가 되게 순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딱 패턴이 딱 잘 맞춰져 있어갖고 10시에 자고 3시에 한번 수유하고 딱 8시 일어나고 그게 아무리 봐도 태교가 좋지 않았나. It was like 3 a.m. We were sleeping. She was sleeping. She was sleeping. You know? And I don't know how. She just called me that she wanted. You see this popcorn with the popcorn? With sugar. Yeah. This popcorn with sugar. She just woke up that she wanted this popcorn with sugar. And it was 3 a.m. So I had to wake up, get dressed, pick the car, and go from one train station to bus station to I don't know wherever to find it because everything is closed. It's 3, you know. And I couldn't find it. I was driving around like an hour. And then fortunately I got one bar which was self-service. And I got this. It was not the same, it was similar. I brought it to her. She saw it, said, no, not this one. You know what I mean? I had to go back again, you know. 1 hour again looking. That was the craziest. That was just one time, but it was the craziest. Did you find a perfect platform? Yes, I found it at the end, but after 2 hours I found it. 주와 유치원 그 접수를 하는데 그게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번호표를 뽑는 유치원이어가지고 그게 대기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새벽 2시부터 줄 서서 그 여는 데를 그니까 아침에 9시에 여는데 유치원 9시에 여는데 2시인가 3시에 가가지고 엄청 출 때 가가지고 거기서 갔는데 난 나만 왔을 줄 알았는데 사람도 엄청 많이 아빠들 엄마들 다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막 난로를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니까 차 안에 타 있으면 되는데 또 그걸 뺏길까봐 거기 난로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온 순서대로 아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순서대로 온 거 아니까 그냥 차에 타 있자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차에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 됐는데 다시 다른 데 이사 갔어. 아 근데 둘 키우는 형들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종현 내가 형 아 힘들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하고 사진을 카톡으로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주원이가 형 얼굴을 밟고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 아 근데 진짜로 있는 사진인데 주원이가 내 얼굴 위에서 중심을 잡고 두 발로. 야 나중에 보내줄게. 야 이 정도는 돼야 육아지 장난하냐 이렇게 보내.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태국 갔다 왔을 때 그 코로나 그 핑계로 격리 자기가 아니 핑계가 아니야 진짜 자가격리 해가지고 책임감이 이렇게 없나 다른 집을 들어가? 애들이 한 달을 태국에서 갔다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바로 가야지. 야 우리 아이는 아직 잘 몰라. 나 보고 울었어. 아빠인지 몰라.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야, 나 보고 울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애기가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늘 방에다가 가둬놓고 축구 안 한다고 말 나올 때까지 가둬둘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아들이니까 약간 가능성은 있긴 한데 축구가 있어요. 난 딸이라 축구. 나는 축구가 축구가 아니고 나는 그냥 만약에 뭐 다른 종목 한다 그러면 연봉 많이 받는 걸로. 김연경 같은 선수는 연봉 많이 받으니까 연봉 많이 받는 종목으로. 솔직히 선수가 되면 좋지만 선수가 됐을 때 이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좋다 하면 체육훈련 시키고 그냥 아니야? 축구를 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골키퍼는 안 시키고 싶어. 골키퍼는 아, 진짜 차라리 필드가 낫지. 솔직히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제일 편해 보여요. 저는 학교 때부터 항상 공을 바로 보지가 내가 김경재 선배님들 지금 이윤재 선배님들 지금 다 지금 계신데 지금 힘들어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질문을 제가 해요. 제가 주아한테 아 주원이한테 하고 주아한테도 하고. 아 맞아 주아. 뭐 주아는 자기가 축구하고 싶다고. 아빠 나도 축구할 거야. 자기도 안양에서 축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안양에서는 뭐 아빠랑 하자 나중에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주성이가 전북 가고 전북을 갈 거라고 자기는. 전북을 가고 싶대. 그래서 재밌네 했는데 이제 주원이는 반대로 너 축구할 거야 이러면 안 한대. 그러니까 아 축구 안 해.
성향이 주원이 좀 조용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걸 좋아하고 주원은 활발하고 그래서 근데 주원은 뭐 조길범 독일관 독일관 조기성은 죽여야 되는데 대꼬든가 일산 대꼬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He always tell me, yeah, I want to be a football player, but you know, the,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always tell him that he needs to study. Yeah, he needs to take first of all his school serious, and if he has good grades and everything, then he can play football. Okay, so that's why when he comes back from school, he eats, does his homework, then he can play 3 hours, whatever he wants. So for me, I always tell him, if you want to be a football player, first of all, you have to study. 너는 시키지 뭐 안 시킬 게 뭐가 있어? 걔가 이제 아이인 아이니만의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막을 순 없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 저 내가 축구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시켜주신 거고 내가 거기까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근데 저희가 알잖아요.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수 해줄 거예요. 네. 내가 축구를 했었고 그걸 또 알잖아. 선수 입장에서 진짜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또 그거 하고 그만뒀고 근데 다른 걸 해서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많잖아 솔직히. 굳이 왜 해야 될까? 힘들 길인데. 근데 공부를 해서도 힘들겠지만 근데 진짜 좋아하면 시킬 것 같은데 물어볼 거야 진짜. 항상 물어볼 것 같아. 정말 할 거야? 정말 할 거야? 아, 그 정도는 하지 말아. 아 근데 좋아하면 시키겠지. 손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잡고 서로 그냥 잘했다고 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 난 그냥 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아빠? 그냥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좀 세대 차이 안 나는 그런 거. 연예인이 연애나 뭐 아니면 패션이나 막 이런 것도 좀 세대 차이 안 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항상 놓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되게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바른 행동, 되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이한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사주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그런 기러기 아빠가 되고 싶어요. 너는 아들 갖고 싶어? 아들 갖고 싶죠. 와이프? 와이프는 딸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다 말씀하셨듯이 저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뭐 예쁘게 잘 커주고 있는데 밤 10시 되면 자자. 아빠 너무 힘들다. 11시, 12시 자는 애기가 어디 있니? 사랑하고 아빠가 또 축구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게. 사랑해. 잘 먹어줘서도 고맙고 또 100일의 기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100일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100일의 기적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아빠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우리 예준이 예담이 항상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나중에도 꼭 훌륭한 사람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아들들. This is for Sebastian. Seba, if you're watching this, I know you understand. I know you understand the English, but you always want to speak with me in Italian. But yeah, I get it. Just continue to be the very good kid you are. You are growing up very amazing. Continue to be good in school and everything. Continue to listen to mom and dad. Just try as much as possible to go to bed early. This, just this, okay? I love you. 주원이 좋아요. 우리 너무 이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항상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만 늘 웃는 모습으로 커졌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도 항상 노력할 테니까 우리 아들, 딸도 잘 따라서 모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바랄게. 얘들아, 사랑한다. 안녕. 주아야, 주아나. 아빠가 이제 뭐 바빠서 많이 뭐 놀아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빠도 집에 갔을 때 주아랑 주아이랑 많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하고 밝게 지금처럼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아이나 너는 엄마한테 더 잘해야 돼. 엄마가 힘들게 수술하면서 널 낳았어.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더 잘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아빠는 더 강하니까 괜찮고 엄마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엄마 말 잘 듣고 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 뭐 어디 어디 뭐 파병가? 파병가? 왜 이렇게 혼내? 아니 진짜로 나 떠날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래? 엄마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우와, 나보다는 울 뻔했잖아 나. 너도 한 시간 뒤에 못 나. 아 너무 근데 이거 끝나고 보자고 해야지. 보자고 아이나 보자고 있다. 아빠 곧 들어갈 테니까. 난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첫째 딸. 첫째 딸한테 한다고 딸이 정해라. 나오진 않아. 이름 정해라. 딸아. 이는 뭐야? 이름 정해 원래? 안정했어? 있어. 아니 원래 가상, 정해. 가상. 이름 언제 정해? 가상. 그냥 하고 싶다. 하고 싶게 뭐 하는 거야. 나 원래 와이프랑 얘기를 한 게 있어. 근데 이제 좀 이어지는 거야. 이름이. 이루랑 리랑. 주리랑. 주리랑? 이름이 주리랑. 성이 좀 안 맞아. 근데 좀 특이해서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루 그냥 느끼게 한 이루리라? 이루리라 아 이루리라 이쁘다 또 이쁘네 어 그런 거죠 이루리라 그냥 얘기는 했는데 그거 뭐 그냥 얘기만 하고 이루야 이루야 바로 지금 이루야 뭐 머지않아 만나게 되겠지?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오케이.